오랜만에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. 부산에서 길 가던 20대 청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시민과 경찰이 힘을 모아 응급처치를 해서 자칫 위험할 뻔했던 이 청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. 하동원 기자입니다. 바닥에 쓰러져 경기를 일으키는 남성. 때마침 순찰을 나던 경찰관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. 팔이랑 다리가 마비된 채 이렇게 덜덜 떨고 있으신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머리에는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. 지나던 시민들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. 쓰러진 남성의 발을 주무르고 피가 난 머리 부위를 치열합니다. 26살 조모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건 지난 26일 밤 10시 15분쯤. 조 씨가 쓰러진 장소는 자동차가 자주 드나드는 아파트 출입구라 구조가 늦었으면 2차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. 조 씨의 가족도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정말 고맙고요. 네, 나중에 경찰서에 파수처에 찾아가 보겠습니다. 힘을 보탠 시민들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쓰러진 청년의 건강을 걱정합니다. 이러고 우리 삶은 그 꼼짝도 못하고 있고 또 누가 보든지 그 그런 마음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선뜻 그냥 그 몸이 무너졌죠. 병원으로 옮겨진 조 씨는 간단한 치료만 받고 곧바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